들어가면 됩니까? 네. 손님인데 들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손님은 참. 똑똑. 어서오세요. 근데 고양이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본체라니까요. 아니, 제가 본체라고요. 뒤이는 게 제 펫이고요. 오늘은 이제 VR에서 김계정이가 2년 동안 쌓아온 편의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좀 썰로 풀어볼까 하는데. 근데 2년이나 일했었나? 그치. 대충 고딩 때부터 엄마 일 도와줬으니까. 근데 고딩 때 일해도 돼? 엄마 일 도와준 건데 뭐. 아, 그치 해도 되지. 너 그러면은 했네 나도. 너 그러면은 어?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드려야지 당연히. 뭐 엄마가 도와달라는데 전 고딩이라서 현행법상 일할 수 없거든요? 아 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고딩 때 일했었네. 편의점도 이게 위치에 따라서 힘듦의 강도가 다른데 여기는 아, 번화가 초역세권 아니었나요? 그렇지. 님들이 흔히 아는 그런 무슨 수원으로 따지면 수원역, 인계동, 강남 따지면 홍대 이런 느낌으로. 강남인데 홍대가 왜 나와요? 강남이 안 홍대 가봤구나 아니야? 너. 강남이 홍대 아니야?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던 편의점이라서 하루에 150만 원 팔던 거기에 야간 이거 웬만하면은 한 달도 못하고 2주 정도 하다가 도망쳐버리는 일이지. 허다한 야간으로 다사다난한 그때의 썰들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내가 편의점을 하면서 절대로 안 하는 게 외상. 한번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술 좀 너무 먹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없대. 돈이 없대? 돈 빌려달래?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그래서 내 핸드폰을 맡길 테니까 이거 외상 좀 해줘라. 돈 빌려달라도 아니었어. 근데 택시비가 없다면서 여기 내가 지금 가져온 것들 외상 좀 해줘라 이러면서 안주랑 각종 먹을 것들. 엥? 택시비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어 그게 이상하잖아.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이상하고 있는데? 폰을 일단 보여줘. 누가 봐도 막 그 액정 다 깨지고 좀 못쓸만한 주워 보이는? 그 핸드폰인가? 네, 손님 죄송한데요 저희 외상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타일렀는데 술 먹은 상태한테 그게 통하겠냐고. 안 통하지. 예, 그때 이제 막 엎드려서 막 이제 막 와 너 이거 외상 해줄 때까지 나 절대 안 간다. 그럼 니도 근데 알걸? 외상 안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얘한테 보내줬었어. 기억나지? 기억날 것 같아. 사진 그때는 야간이 아니고 오후였어. 오후에 알고. 그래서 막 경찰 부른다 뭐 한다 막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찰 불러서 경찰이 그 아저씨 끌고 갔지. 근데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내가 그때 여기다가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은데 아 또 찾아왔어 근데? 그거 난 치우면서도 못 봤거든. 그 아저씨 주머니 있던가 그랬을 텐데 난 없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행패 부리는 거야. 뭐야 덮어 씌우는 거야? 그때는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그냥 사람 인생 자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때도 다시 한번 경찰 불러가지고 또 잡혀가고? 이렇게 고양이처럼? 그냥 이게 이렇게 하고 질질질질 끌려갔지 경찰 아저씨한테. 나는 너랑 편의점 같이 들어간 적 있잖아. 편의점에서 이거 담배 외우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담배 외우기가 제일 빡세지. 맨 처음 편의점 할 때 솔직히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할만해. 왜냐면 찍고 계산하고 뭐 고점 돈 주고 요 정도니까. 야 근데 담배 달라 그러면은 이게 압박감이 이렇게 오지는 게 알바처럼 이렇게 서 있어 봐. 대충 이런 아저씨들 와가지고 무서운데. 야 너무 험상궂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맛세 이래. 맛세는 뭐야? 말드세. 아 근데 그것도 막 팩 나뉘어 있지 않았나? 팩 꽉 이래. 우리 그래도 못 찾아. 맛세 자체가 그러니까 알아. 아는데 외우긴 외웠어. 달달 외웠어. 근데 실전이 안 되는 거지. 맞아, 맞아. 필기로는 공부를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란아 봐. 이제 담배 여기 하나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쪼여와 이 아저씨가. 맞아 맞아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따다다다닥 하다가 못 찾는 거 같으면 이제 거기 아래요. 맞아 맞아. 아 거기 아래 말고 위요. 어디 요거 왼쪽에 있는 거요. 해서 이제 하나 꺼내줘. 그러면은 꽝 말고 팩이요 이래. 그러면은 또 멘붕 와. 팩이 뭐지? 팩이 뭐지? 이제 딱 그때 되면 이제 다시 기억이 나. 가르침이 아 이거는 잘 나가는 담배인데 팩이랑 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팩을 주면은 그리고 일단 받아도 언짢아 해. 너무 늦게 줬다 이거지. 지가 한번 해두고 해보든가. 어? 그리고 진짜 빡쳤던 일화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일로 나와봐.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옆에 노래방이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가 이제 맞아, 맞아. 도우미가 있는 그런 노래방이 있었는데 맨날 여기서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아저씨들이랑 아줌마가 이렇게 짝지어서 와요. 맞지.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술 막 이빨 취해가지고 막 딱 들어와. 우리가 뽑아먹는 커피가 있었어. 원래는 결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뽑아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맨날 자주 왔던 아줌마니까 그냥 뽑고 나서 뭐 결제를 하려 그랬는지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하는데 오다가 팍 쓰러트려버린 거야. 이거를 쏴 쏟았어 그냥 매장 앞에다가. 근데 쏟으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어머 죄송해서 어떡해 미친 이래.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죄송하고 미안한 줄 알면은 딱 뜬가. 아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아니 딱 닦을게요 이러면서 대걸레를 가지러
이제 여기에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대걸레를 가져왔는데 아줌마 없어져 있어. 아 진실? 어. 헐? 계산도 안 하고? 어. 뭐 여기 다방이세요? 다방에서도 그러면 욕 먹어요. 와씨. 그리고 그 옆에 뭐지? 있는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 다 그냥 코 이렇게 볼록해 있고 그 볼에 무슨 보톡스인지 뭔지 이렇게 막 빵빵해 어? 빵빵해 있고 눈은 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턱이랑 아줌마가 한 대여섯 명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그러면 아줌마들 올 때마다 다 하나씩 이렇게 커피 다 뽑아 먹었던 거야? 다들? 어 보통 많이 뽑아 먹어. 근데 이 아줌마가 누군지 난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어 아직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어. 아직도 못 받았던 거야? 고고 다섯 쌍둥이가 현실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다섯 명이 전체적으로 개념이 한 켠이 부족해. 한 켠뿐이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2% 자주 사갔는데 그것 때문일지도? 자신의 부족한 2%를 채우려고? 어... 진짜 얼마나 진짜 어이없는 일이 많았냐면은 팬티도 팔잖아 페인점에서. 팬티를 열어봐. 에? 그리고 디자인을 확인해. 아 이건 별로다 하고 넣어. 그러면 내가 그걸 보는 거지. 개 황당해져. 뭐 소금 매장이야? 어, 저기요 여기 그거 구매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성격은 또 싹싹해. 아우 죄송해요 몰랐네요. 쿨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쿨해. 쿨한데 일단 죄송해.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쿨한데 개념들이 없어 인간들이. 차라리 욕이라도 하면 같이 욕으로 박을 텐데. 그래.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내가 편의점을 두 곳 지점에서 일했었단 말이야. 평범하게 멀쑥한 양복 차림한 사람이 들어왔어. 뒤쪽에서 좀 오래 걸리는 거야 뭐가. 이렇게 한번 슥 봤지. 봤는데 바지에다가 뭘 넣대? 어, 훔쳐가려고? 어 그때 뭘 넣었더라? 이어폰이었나? 하여튼 전자기기를 넣었는데 어?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화들짝 놀래. 어? 뭐가요? 아 이거 제품 뭐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저씨 방금 전에 화재 안에다 뭐 넣지 않았냐고. 헐 떨렸겠다. 넣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 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야 나한테. 그랬다 아니면 어떡해. 어? 잡아떼지 말라고. 너 이거 증거 있냐고. 이거 아니면 생산을 잡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아 나는 확실하게 일단 봤으니까 봤으니까 일단 경찰을 불렀지. 아, 저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어?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왜 훔쳐가 냐고 이러면서. 근데 숨겼던 게 바지 주머니가 아니고 가랑이에다가 안 숨겨? 그래 걷다가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맞지. 주머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꽃을 이렇게 만지셨다. 할 수도 없고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이 표정 봐. 그, 어? 팬티에다가 실수하는 거야. 어? 어 팬티에다가 넣는 거 봤다.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이따가 경찰 와가지고 팬티 만약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어? 인생 큰일 나는 거라고 알겠냐고 이 얼음장을 놓는 거야. 그때 조금 이제 쫄렸지. 아 이게 뭐 오징어 게임하는 느낌인 거야. 이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좋대는 거니까 확률 50-50으로 둘 중 하나는 좋대는 거잖아. 맞지. 확인을 했어? 경찰이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아 나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막. 근데 이게 사실 경찰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그치? 해. 여기를 확인한다는 거 자체가 여기서 벗어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만져보기도 그리고 너무 들어가서 애매하고. 한번 벗고 나와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CCTV를 보러 갔는데 뒤쪽에 이 뒷모습이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CCTV로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애석하게도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만져봐야지 이거를 확인을 했어. 경찰이 일단 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경찰이 만졌어? 없이. 어? 경찰이 만졌다는 거? 아니 만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선생님 이거 바지 살짝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이어폰이니까 크잖아 전자기기니까. 그래서 여기 볼록한 게 들켜가지고 내가 50-50 확률로 이겨버렸어. 오징어 게임 살아남으셨네요. 어, 거기에서 경찰한테 연행이 되어서 가는. 야 나 진짜 몇 명을 보내버린 거냐 나는. 야 내가 이쯤 되면은 그 도시의 보안관 아니었을까? 또 하나 궁금한 거. 딱 봐도 학생이야. 근데 담배를 달래. 담배 달래? 나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알잖아 고딩인 거. 어 그치. 근데 조금 더 이제 놀리고 싶은 그래가지고 에, 어떤 거 드릴까요? 이러면은 뭔가 좀 기대하게 되잖아. 어 맞지. 해봐. 레종 디카프리오 주세요. 아, 레종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듣고 딱 꺼내. 어디 보자. 레종이 아 여기 있네 디카프리오. 바로 딱 꺼내 찍어.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얘는 이제 흥분 기뻐가지고 막 입술 막 실룩셀룩 거리고 막 어? 그냥 승천할라 그러잖아. 여기요 키악 하면서 막 이렇게 할라 그러잖아. 어, 근데 학생이신 것 같은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아 저 진짜 주변에 사는데 신분증 안 가져왔는데 아 신분증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러고 다시 담배 넣고 난 자리에 앉아. 웃는 뭐 하여튼 요 정도가 있었네요. 네. 어떤가요? 어, 뭐 또 듣고 싶은 내용 있나요? 없어요. 뭐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있었다. 네. 자, 이제 교대 시간이거든요. 들어가세요. 알바하세요. 장사 안 해요? 아니 아까 전에 그 제가 세 봤는데 맞았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저 쓰레기 새끼. 야 거기서 김계정. 1,300원.
사건이 삐잖아. 김계정 새끼.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고 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 꽉.